도안과 둔산을 중심으로 대전의 집값이 몇 달째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외지 투기꾼들이 매매와 전세 가격 차가 별로 없는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조정 대상 지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갭 투자자들의 표적이 됐던 도안 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자리에서 40여 채가 거래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별로 없는 아파트를 노린 묻지마 투기 바람이 분 겁니다. 물건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금 쓰고 차례대로 계약서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원까지 아파트 값이 급등했습니다. 주거 지역인 둔산과 새 아파트가 많은 죽동 지구에도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어 집값의 거품을 잔뜩 만들어 놓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미친 집값 좀 잡아달라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마침내 조정지역 검토를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정지역은 주택가격이 물가보다 2배 이상 올랐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일 경우 지정하는데 대전은 요건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처럼 살아난 부동산 청약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조건만 까다롭게 할 뿐 투기 근절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어떤 청약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를 하거나 차라리 투기 자금 추적이나 세무 조사 등과 함께 공공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